리크하고 다음 주까지는 요 기본서 진도 나가고 예, 두 번째 주부터 이제 첫 진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연휴 때 쉬었기 때문에 한 주가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겠고, 감정평가 이론에서도 그 통상 6개에서 한 7개 정도 출제가 되고, 근데 그 안에서 그 선방식에 대한 것에 그렇게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되고요. 원래 감평도 한 3번 정도 들으시면 감평도 할 건 없어요. 그게 그 감평이 오히려 용어 정확하게만 하시면 정리하기 더 쉬워요. 거기가 그래도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힘든 걸 꼭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맞출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해주셔도 반타작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감평에서도. 그러니까 버리면 여러분 손해예요. 감평을 버리면. 네? 네. 근데 이제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이 감평을 자꾸 버리니까 요즘은 전략을 바꿔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평에서 계산 문제를 세 개를 낸 거예요. 원가 비교 수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계산을 글로 몰아버린 거예요. 10개 중에 3개가 글로 갔으니까 나머지 6개, 7개는 평균적으로 나온 거랑 똑같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 안 한 쪽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잖아요. 뭐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선택이 빠르잖아요. 한번 째려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X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별표한 거랑은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60점 맞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내용적 분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법률적인 관리가 있고요, 경제적 관리가 있고, 기술적 관리가 있을 때 여기는 항목을 다 정리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관리에서 보면요, 권리 분석과 조정 뭐 이런 것도 있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라든가, 타인에 의한 불법점유 부동산의 원상회복이라든가, 공법상 규제상태에서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행정상 법률상 조치 나오면 누가 봐도 법률적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로 쓸 수 있는 거는 계약관리를 써요. 그러니까 계약관리를 갖다가 경제적 관리하고 착각을 유도하게끔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적 관리에는 무슨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를, 계약관리가 법률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를 구별을 하시면 되고, 옆에 가시면은 경제적 관리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경제적 관리에서 보면 수지 회계 관리 있잖아요. 임대료 징수, 영업 경비 지출, 현금 흐름 관리한다 이런 것도 있죠. 이건 누가 봐도 경제적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관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답을 유도할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인력 관리가 무슨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 경제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 건물의 기술적 관리를 보면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존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기술적 관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서 문장으로 쓰는 거는 토지에 관한 경계 측량 같은 걸 실시하는 게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해서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측량만 실시하는 것은 기술적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만 구별해 주시면 돼요. 여기를 가지고 뭐 문제화 할 수 있는 요건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거기 뭐 박스 있고 뭐 이런 거 다 뭐 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거기 그 408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대상 부동산의 유지 활동이라고 돼 있죠. 중간에 이게 이제 여기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뒤쪽에 있는 건데 앞으로 빼버려 가지고요.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일대라고 아시죠? 유명한 대학. 에? 에. 예방적, 일상적, 대응적이라는 거예요. 종류가 그 유지 활동이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얘가 예방적이잖아요. 예, 얘가 사전적인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시설물 있죠. 아파트 단지에 가게 되면 전기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석축옹벽 있죠. 얘들은 문제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수시로 점검한다고요. 전기점검, 수시점검 이런 거.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하는 것도 있죠. 청소, 쓰레기, 수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대응적이라고 돼 있죠. 이건 사후적 관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계단등 같은 것들이 파손이 되면 그 즉시 교체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방. 그러니까 사전적이라는 거예요. 제목대로. 예. 그러니까 출제자도 요거 바꿔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바꿔주는 거.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요거는 별표를 해야 돼요.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해서 408페이지 하단에 가면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가관리는 자치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직접관리. 그 다음에 위탁관리라고 있고요. 얘는 외주관리 또는 간접관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한테 보면은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한테도 장점이 있고 뭐가 있다. 단점이 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동산에 대한 전체 종합적인 관리 있죠. 종합적인 관리. 종합적인 관리는 자가관리의 장점에 해당이 되어 위탁관리의 장점에 해당이 돼요.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가관리의 장점이 되어 위탁관리의 장점이 돼요.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건 법률, 경제, 기술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자가관리, 위탁관리 중에 어디의 장점? 에? 위탁을 빼고 얘기해 보세요. 어디? 여기라고 여기. 자, 일단 뭐를 구별해야 되냐면 자가관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단독주택, 소규모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기 집 있죠? 집 관리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에? 계약도 그 소유자가 했을 거 아니에요. 형광등 뭐 나가면 누가 바꿔주겠어요? 소유자가 바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체적인 종합관리를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독주택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에 자가관리 이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장점이 무슨 관리가 가능해요?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얘는 다 관리를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의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커졌죠. 커지면 전유 부분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공용 부분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내가 뭐 알아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위탁을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강해요? 기밀유지가 잘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은 내가 밖에 나가서 얘기만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집에 보게 되면 가정부도 있었고 운전기사도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은 얘기를 밖에 나가서 떠들면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위탁관리는 단점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얘 장점이 얘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쪽을 정리하면 나머지는 크로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사 안일주의 또는 매너리즘이 있죠. 자기 집이니까 주부분들도 그렇잖아요. 맨날 하는 청소 하루 쉰다고 뭐 달라질 게 뭐 있겠나 싶어서 건너뛸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단독주택 봤을 때 저기 금강거 저거 손을 봐야 되는데 근데 작년에도 저기 버팅겼는데 올해도 버팅겨주겠지. 그리고 이제 대충 넘어가는 거야. 그게 자가관리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위탁관리는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방지가 돼요. 매너리즘이 방지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는 전문성이 떨어지겠으나 얘는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이렇게 구별하시게 되면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가 혼합관리예요. 무슨 관리라고 한다? 과도기.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과도기적인 관리라고.
그러면 혼합관리라는 건 뭐냐면요. 보이시겠나요? 혼합관리는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 있죠. 이 장점을 취합한 건데 예를 들어서 경영관리 있죠. 임대차 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세를 놓거나 뭐 계약서 쓰거나 하는 건 다 자기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건물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건물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요 경비가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건물이 한 2, 3층 규모면은 경비를 굳이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청소는 자기가 하기 힘들어요. 그 요거는 따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청소 관리는 따로 맡길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는 자기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 점검은 또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를 무슨 관리라 한다. 혼합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이 혼합 관리라는 거는 잘만 활용을 하면 자관리하고 위탁관리의 장점만을 취합한 거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청소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이 청소 용역을 이제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계약서 상에서 청소를 하는 대상을 갖다가 복도하고 계단만 생각한 거예요. 층마다의 화장실 청소는 안 하고. 그런데 이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목까지도 의뢰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층마다에 있는 화장실 청소도 다 같이 포함된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복도하고 계단만 청소하다 보니까 각층에 있는 임차자들이 항의하는 거죠. 아니 왜 화장실 관리 안 해주냐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이제 싸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당연히 포함된 거 아니냐. 아니다. 그거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를 추가가 돼야 된다. 얘기가 없어서 그거는 빼고 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는 거야. 뭐 서로 책임 소재해 가지고 서로 미루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혼합관리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올 때 틀린 거 고르라고 해놓고 혼합관리 방식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면 뭐 맞추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예제 하나 있죠. 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거기 2번에 가면 직접 자치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타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이거예요. 무사 안일주의. 매너리즘. 그 타성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간접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에 기밀 유지에 있어서는 직접관리 방식보다 불리하죠. 그 기밀 유지는 어느 게? 자관리가 더 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혼합관리 방식은요. 직접관리와 간접관리를 병행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자꾸 하시다 보면 구별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임차인 선정 기준 및 임대료 산정 방법 나오죠. 그거는 이제 뭐 얘기하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요. 일본의 빌딩 관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가 하는 이제 관리 활동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론에 있는 이 관리에 관한 논리는 일본 애들의 빌딩 관리에 관한 논리와 미국에 있는 부동산 관리 회사들이 하는 관리 활동에 대한 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아까 그 유지 활동도 원래는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빼버려 가지고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회사에서 제일 중시하는 거는 임대차 활동이에요. 일단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임대 수익이 꾸준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임대차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를 선정을 하냐면 임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임차인 선정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준을 보시게 되면 주거용 부동산은 뭐를 중시하냐면 유대성 또는 일치성. 이건 뭐냐면 그 주거를 정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았을 때 별다른 이게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너무 기울어져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강남에 고급 빌라에서는요,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변의 중개업자에게 뭐라고 푸시를 가했냐면, 졸부는 들이지 마라.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옵션으로 내가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면 성북동 같은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부촌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집이 매물로 나올 때 그때 아마 저기 젊은 벤처 사업가가 아마 그 집을 그 계약을 하려고 접근을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돈 모아서 그 집 사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우리나라가 의외로 그게 강해요. 우리나라가. 이 같은 이 계층이 분리하는 것도 있죠. 그게 엄청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때 그랬잖아요. 아파트 단지. 여기 민영. 여기 임대. 그럼 얘네가 여기다 담장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래서 주거용은 이게 중요해요. 유대성이.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요. 공업용 부동산은 적합성을 중시해요. 건물의 성격과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학원이라든 여기 보면 이 건물에도 교육적인 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층에 만약에 공업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갈아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네요. 제가 예전에 강의하던 학원은 2층에 있었는데 여기 학원이고 여기 단란주점이었어요. 같은 층에. 아 진짜요. 단란주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전은 괜찮았어요. 걔들이 영업을 안 하니까. 저녁만 되면 어디선가 은은한 카페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리듬에 몸을 맡기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우리 화장실 가면 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단란주점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 그 미라블인가 이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가지고 수강생 두 분이 중간에 실종된 적이 있어요.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얼떨결에 끌려 들어갔대요. 글로. 잠깐 뭐 구경하시죠? 모르겠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맥주가 나오고 뭐 이러더니 한 시간 뒤에 뭘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때 애로사항 많았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의 기능에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이게 중요해요. 매상과가. 수익성 부동산은 매출이 발생해야 임대를 제때 잘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주도 무슨 업종인지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임차를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1층은 그 건물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1층이. 이 공간이 죽으면 전체적으로 타격이 커요.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얘는 조임대차 또는 총임대차를 써요.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보증금 맡기면 소유자가 그 집에 발생하는 뭐 보험이나 세금이나 이런 건 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고, 여기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 써요. 이게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뭐 그거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업용 부동산은 무슨 임대차 쓴다고? 순임대차. 그러니까 기본적인 임대료만 책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그 공장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협상을 해야 돼요. 얘가 만약에 인화성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 같으면 화재 범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책임의 범위도 상당히 커야 돼요. 그게 나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 공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화재 보험에 가입을 했었는데 책임 소재가 자기에만 국한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전소가 돼서 없어지고 이 불이 옆에 공장으로 넘어가서 이게 반소가 된 거예요. 반이. 근데 자기 책임에 대한 보험을 여기만 국한을 해놔가지고 여기서 피해 있는 보상이 있죠. 이거 해주고 나면 자기 거는 다시 회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타격이 컸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보험료의 크기도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세부적으로 항목을 다 정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 써요. 이건 실질적으로 써요.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시험에. 비율임대차. 그러니까 비율임대차라는 건요. 아, 초기 임대료를 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입점을 시키는 거예요. 명동 같은 데는 1층에 들어가는 업종들이 예전엔 주로 의류였는데 요즘 뭐 패스트푸드점이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요. 그럼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성격이 틀려진다 그랬잖아요. 여기 만약에 그 유명한 데서 뭐 커피 전문점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 커피를 전문점을 이용해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건물의 인지도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초기 임대료 싸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재에도 넣으면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 임대료는 뭐 한 1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5% 정도에 대한 추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느 달인가 만약에 2월 달에 이 점포의 매출이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를 초과한 거예요? 1000만 원 초과했잖아요. 그럼 1000에 대한 몇 프로니까? 5%니까 5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 임대료 100만 원에다가 추가 임대료 50에서 이달은 1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늘어난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그런데 문제가 한 6개월이 되도록 매출이 2000이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손해요? 임대업자가 손해죠. 얘는 매출이 올라갈 걸 계산해서 나중에 초기에는 작게 주고 나중에 늘어나는 매출에 대한 임대료를 가져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특약조항을 걸어놓는 거예요. 6개월 또는 1년 이상 1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계속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418페이지에 가시면 마케팅 광고 활동이라고 있어요. 그죠?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기업에서 제품을 기획 생산을 해서 소비자, 고객이라고 그러죠.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 일련의 행위를 다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근래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마케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지금 저기 병상에 누워 있어 가지고 몇 년째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대기업 회장이라는 양반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도 넘는 시점에다가 마케팅을 강조한 거예요. 특히 브랜드 마케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데가 여기예요. 근데 이게 기업이라고요, 기업. 그죠? 이거는 이 브랜드에도 못 미쳐요. 개별 상품의 브랜드 가치에도 얘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이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브랜드라는 게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제품이 아주 특출나게 예를 들어서 우수성이 있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서는 고객들이 어떤 탁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브랜드 있죠.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고가 브랜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고가 브랜드? 비싼 왜 아파트 왜 비싼 왜 주상복과 이러면 딱 생각나는 거 있나요? 응? 이게 가장 전통적인 게 이거라고요. 타워 땡땡땡 뭐 이런 애들 있죠. S라는 기업이 한 거. 그렇잖아요. 근데 실상은 얘보다도 더 비싸게 분양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즘은 비싸게 분양된 애들에 대한 그 뭐 예를 들어서 G4에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저희 성수동 이런 데 가게 되면 얘보다 분양가 더 비싸요. 근데 요즘 짓는 애들은 이름이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때 왜 우스갯소리로 왜 시어머니 못 찾아가게 하려고 왜 이름 왜 못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아니요. 근데 요즘은 다시 이름이 간결해지고 있대요. 왜 간결해지냐면 이름을 복잡하게 해놨더니 신우이랑 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생의 라이벌이 오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혼자 찾아오기 편하게끔 이름을 다시 간결하게 해주고 있대요. 그게 참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라도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부동산에도 이 마케팅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따가 나오는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각인을 시키는 거야.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그 건설사의 그 아파트 그 광고 보시게 되면 분양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는 계속 홍보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레땡땡이라는 그런 저기 브랜드 있죠. 푸뭐 땡땡땡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광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요즘은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생애 주기를 통틀어서 딱 한 번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거래를 자사 브랜드로 유도하는 거예요. 예, 그 브랜드의 이미지 거기를 가면은 거기만 생각하면 들어가서 살면 참 편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왠지 잘생겨질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거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 이 환경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 돼요. 거기 보면 미시 환경이 있고 거시 환경이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하실 거는 정부 있죠, 정부. 정부가 미시 환경에 들어가요. 거시 환경으로 놓지 않고. 그거 착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부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마케팅 활동을 장려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통제할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양가로 3분의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죠. 예, 여기다 별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나올 게 없어요.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을 가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요거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요. 요거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 요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그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기업들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또는 표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 전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SDP 전략이 있고요. 4P 믹스 전략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 고객 점유하고 관계 마케팅이 있죠. 얘네는 제목만 바꿔주는 것 말고는 출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에서도 내고 여기서도 내요. 그래서 STP 전략에 들어가면요. S라는 게 시장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가 뭐냐면 타케팅이라고 해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가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뭐를 도모하냐면 차별화를 도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P 믹스라는 것은요. 요게 제품이라는 게 있고요. 가격이라는 게 있고 유통이라는 게 있고 이걸 그냥 판촉 전략 하셔도 될 거예요. 이걸 그냥 촉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촉진 전략 안에 가면 프로모션 안에 가게 되면 광고, 홍보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인적 판매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름 시험에는 판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제품이에요. 가격이고 유통 경로 그 다음에 판촉 그래서 얘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영문으로도 내요. 그냥 그래서 4P란 이러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가로 열고. 근데 옛날에 한번 그랬던 적도 있어요. 여기 차별화는 포지셔닝이거든요. 이거를 얘하고 바꿔버린 적이 있어요.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이게 누가 하라는 얘기냐. 막 이래가지고 니들이 와서 풀어봐라. 또 막 이렇게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영문을 갖고 뭐 오류를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자 그럼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SP 전략이라고 나오죠. 네? 거기 시장 세분화라고 나오죠.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419페이지에 상단에. 그래서 또 밑줄 치는 거죠. 자, 수요자 입단을 인구 경제학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로 하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있을 거고요. 연령대별로 하려고 그러면은 10대에서 20대,
20에서 30대, 30에서 40대 또는 40에서 50대. 요즘은 아마 저기 기업들에서 마케팅 할 때요. 중장년층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 같으면은 한 60대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정년 퇴직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시기인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100세 시대니까 지금은 60세라는 것은 옛날 같으면 한 40대 50대 해당하는 기분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할 때도 이렇게 실버 이런 표현은 잘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연령을 구별하고 소득 수준도 상위 있고 중위 있고 하가 있으면 이 안에 또 세분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인구 경제학 특성에 따라서 세분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장 수요층을 이렇게 세분하고 난 다음에 요 중에서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 있죠. 제품을 가지고 가장 자신 있게 그죠?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는 것을 우리가 표적 시장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면은 표적 시장이라고 돼 있죠. 세분된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 집단을 확인하거나 선정된 표적 집단으로부터 신상품을 기획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오는 게 제품 차별화라는 거예요.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이냐, 즉 소비자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시킬 것이냐는 것 있죠. 그게 차별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별화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요. L이라는 전자가 이 시장 점유율 1위였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땐가 S라는 전자가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었어요. 얘네가 탈환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강화시킨 거예요. AS를. 전국의 AS 이 대리점을 갖다 쫙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사면은 가전은 고장이 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AS를 받으려고 했을 때 얘는 권역별로 있다 그러면 얘는 지점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럼 얘네는 똑같이 TV, 냉장고, 세탁기를 다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비자가 딱 구매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아, AS는 얘가 강하지. 그러면 같은 제품 비슷하면 얘를 선택을 한다고요. 그게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되는 그런 게 차별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예를 들어서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떻게 위치를 시킬 거냐 이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제목을 바꿔줘요. 제목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을 세분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할 때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즉석밥 아시죠? 요 시장이 원래 우리 시장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거를 이 C땡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이 촬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알고 좀 이해를 해줘야겠죠. 제가 여기랑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이 시장을 기획을 했어요. 아, 여기를 기획을 했을 때 왜 이걸 기획을 했냐면 요 시점에 우리나라의 가정에 전자레인지 보급이 끝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다고 본 거야. 그러면 얘네가 이거를 기획을 했었을 때 시장의 주류를 다 봤겠죠. 그때쯤이면은 맞벌이 부부도 급증하고 있었고 1인 가구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 전자레인지 보급이 끝났고 편의점들도 많이 배치가 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얘하고 만약에 시장에 공급이 되면 경쟁이 되는 상품이 뭐였겠어요? 그게 컵라면이었다고요. 그럼 컵라면도 뜯어가지고 물 부으면은 조금 한 1, 2분이 있으면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에 우린 밥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한 끼를 먹더라도 컵라면보다는 얘가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얘네를 기획을 딱 한 다음에 그렇다고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들의 타깃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령은 잘랐겠죠. 그러면 성별은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잘랐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 다음에 타켓을 여기다 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하고 차별화 돌려고 그랬냐면 기존에 뭐하고 얘하고 얘는 뭐니까 밥이니까 그래도 얘보다는 얘가 포만감이 더 있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제 미루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얘가 별 반향이 크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정서는 밥은 지어서 먹는 게 밥이지 이게 무슨 밥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상품의 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들이 싫어했어요.
아들내미 즉석밥 해주는 거를 시어머니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팔렸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왠지 모르게 이건 밥이 아닌 것 같은, 그죠?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눈앞에서 포장지대 넣고 밥을 밥공기에 담아서 주면 왠지 밥맛이 없는데 안 보이는 데서 뜯어가지고 공기밥 담아주면은 오늘따라 밥이 잘 됐다고 밥을 두 공씩 먹는 거야.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품질도 개선이 됐고 그래서 이 시장 공략이 이제 성공이 이제 가능했던 거죠 이게. 그러면 얘네가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설계했겠어요? 2, 3분 내로 조리가 가능하게끔 설계해야 되겠죠. 그죠? 가격도 얘네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얘보다 두 배, 세 배 비싸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거 먹는 게 낫지. 그러니까 가격도 맞춰주고 일반 편의점이나 이런 데다 쭉 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양하게 출시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얘네가 기획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나라에 5분의 공급이 끝나면 신상품을 또 기획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 5분 공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5분까지 구입하는 집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그러면 얘가 좀 큰 틀에서 타이틀 우리가 큰 틀에서 분석한다면 이걸 좀 더 세분한 게 이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것들을 갖다가 묶어서 물어봐요. 이거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보시면 4P믹스 전략이라고 돼 있죠. 419쪽에. 4P믹스에 가면은 유통경로 전략이라고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 이게 분양이 빨리빨리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나 분양 대행업자들을 활용하는 걸 유통경로 전략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추가로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도 유통경로 전략에 해당이 돼요. 지금같이 대출 규제가 심할 때는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해 주면 당연히 걔가 분양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전략? 유통경로 전략.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제품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제품 전략이라는 거는 아파트 왜 설계할 때 있죠. 네, 설계할 때 보면은 요즘은 옛날에는 왜 지상 주차장을 지화하는 식으로 설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아파트 이렇게 정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필로트 규제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바로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각 라인으로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괜찮아지냐면요. 1, 2층이 있죠. 얘네가 괜찮아져요. 이렇게 떠서 여기를 갖다가 1층에 사는 사람들이 개인 정원처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옛날하면 1층 하면은 외부로부터 노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싫어했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도 이게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품 설계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이라고 있겠죠. 아, 가격 전략에서 근래 나온 게 뭐가 있냐면 네, 요것만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고가 전략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저가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저가 전략은 어떨 때 쓰겠어요? 싸게 분양할 때는. 이게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뭐 할 때? 높이고 싶을 때. 그때는 저가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가 어떻게 돼요? 안 좋거나 예를 들어서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을 때는 차라리 무슨 전략을 쓰는 게 낫다? 저가 전략을 쓰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고가 전략은 어디다 쓰겠어요? 요거는 내가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 때 또 고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때는 상대적인 무슨 전략을 쓰는 게 유리해요? 고가 전략을 쓰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분양가 비싼 애들 있죠? 뭐 10억 이상씩 된 애들. 그거를 만약에 분양할 때는 모델하우스는 일반인에게 분양 안 해요. 초청장을 발송하지.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옛날에 그 로또라는 그 복권에 대한 그 상품이 2,000원씩 판매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 상품에 1등이 당첨이 안 되면 2월이 계속 돼가지고 어느 회창가가 이게 1등이 되면은 600억이 되던 그 시점이 있었어요. 1등이 되면은 1인이 600억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 이제는 어느 또 시간 많은 언론사가 조사해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현금 6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수도권에만 2,000명 있다는 거예요. 현금이 600억. 그럼 지금 그보다 더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초청장은 그런 사람들에게 발송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무슨 전략을 쓸 수 있고, 고가. 이럴 때는 무슨 전략? 저가.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상식적으로 맞추라고 준 거죠. 경기가 안 좋고 지역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을 때 고가 전략을 쓴다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맞추라고 준 거겠죠. 그죠? 그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게 가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보 촉진 및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촉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보하고 광고하고는 또 틀려요. 광고는 이 광고주가 자기가 비용돼서 자기가 컨셉을 잡아서 자기가 CF를 갖다가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거라 그러면 홍보는 자기가 돈 드리는 게 아니죠.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해주는 거라고요. 자기들의 그 주요 광고주를 위해서 그 회사에서 어떤 뭐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홍보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틀리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면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자, 전통적인 시장 점유 마케팅이 공급자의 일방적인 접근이었다는 반성으로부터 나온 전략이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는 아파트 지어서 분양만 하면 다 팔렸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요즘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예,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광고하지 않으면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에서는요.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요. 아이다의 원리라고 그러죠. 중개사법에서 배웠죠. 자, 옆에 421페이지에 가면 맨 상단에 거기 하면은 예제 5번에 가면 아이다는 이렇게 나오죠. 주의, 관심, 욕망, 행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고객의 뭐를 끌어야 돼요? 주의를 끌어야 돼요. 주목을. 자, 여기 보시면 임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한다? 분양합니다. 그죠? 높은 수익률 보장 연 예를 들어서 뭐 한 7%대 뭐 그게 추정 이 정도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 내주는 거 하고요. 여기다가 5년간 임대 수익 보장 공실 이런 거 발생하더라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임대 수익이 보장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사업주가 보증금조로 10억을 예치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좀 더 확실한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년퇴직해서 퇴직금을 갖다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 돈을 까먹을 것 같고 그다음 그 돈 빼고 주식에 투자하니 주식을 잘 모르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좀 나오면은 해볼만도 할 것 같은데 이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보장이라고. 임대 수익 여기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여기 투자하면 이 정도의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주는 거고 하고 이거를 뭐 해준다는 거예요.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5년간은. 그러니까는 공실 임대가 안 나가게 되면 임대가 안 나가면 공실이 발생해서 임대 수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사업주가 뭐를 예치해놓고 돈을 예치해갖고 이 돈에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광고했어요. 해가지고 이게 완판을 했어요. 완판한 다음에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된 것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소송 붙은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 대한 뭐를 소비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를 갖다 캐치해서 그거를 마케팅에 내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사람이 그 문구에 대해서 뭐를 갖겠어요. 흥미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텔레마케터가 됐든 본인이 가서 확인했든 간에 설명을 또 쭉 들으면 얘는 한번 진짜 분양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네. 그래서 욕망이 생기면 결정을 내리죠. 그죠? 이게 결정을 내릴 때도 마지막에 이 결정 내릴 때가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 누가 같이 오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같이 와서 그 사람은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꼭 옆에서 초를 쳐요. 야, 나 같으면 한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 야, 여기 말고 딴 데도 괜찮은데 있다더라. 이렇게 초를 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딴 데로 유인해야 돼요. 같이 오신 분은 이쪽에 우리가 준비한 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데리고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뿅망치로 기절을 시켜놓고 저쪽에서 사인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거고요.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랑 관련 있는 거예요. 브랜드 있죠. 예,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관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우리 기업하고는 계속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거 사세요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무슨 건설을 내세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 각인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거기 하단에 예제 있죠. 예전에 가면 이번에 이렇게 돼 있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 이렇게 놨죠. 그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요. 아까 여기서 제가 왜 이 시장 얘기했잖아요. 즉석밥 시장을. 그죠? 틈새 시장을 이렇게 공략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은 제목만 바꿔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대신에 저기 있는 SP 전략하고 4P 믹스 전략은 구별해야 돼요. 조그만 단독으로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뭐 광고에 대한 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 뭐 421페이지 하단에 가면 노벨티 광고라고 있는데 노벨티 광고 아시죠? 길 가다 보면 왜 샘플 주는 거 있잖아요. 예? 화장품 샘플 뭐 해서 라이터 샘플 주는 것도 있죠. 중개업자분들도 나중에 개업하면은 노벨티 광고해요. 개업 기념으로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급적이면 수건은 안 주시는 게 나아요. 수건은 별 저기가 없어요. 수건 받아서 가잖아요. 차 타고 이제 같이 단체로 이동할 때 야 수건 필요한 사람 더 없어? 필요하면 더 줄게 이거. 거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집에 가서 자주 쓰는 데다 걸어놓지도 않아요. 명칭이 붙어 있잖아요. 아무개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기획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오시게 되면 간평을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간평에 대한 거 한번 쭉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간에 복습은 조금씩 하셔야 되겠고요. 남아서 공부하면 더 좋고, 그죠? 어쨌든 뭐 3월 달부터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를 기대해 보죠. 그렇죠? 예, 그래요. 한 주 잘 보내시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